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초등학생이 그림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로 찾아뵙게 된 이시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림책은 정말 작은 책입니다. 뭐가 작냐고 물으신다면 글밥이 작겠죠. 어떤 책은 심지어 글이 하나도 없기도 합니다. 동화처럼 줄글 책들은 보통 충분한 양이 있고 거기에 많은 글이 있어서 충분한 배경 설명과 서사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문학적인 감동을 얻게 하는 책이죠. 하지만 그림책은 30쪽 내에 짧은 장수에 어떤 문학과도 똑같은 감동도 줘야 되고 충격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림책을 읽으며 눈물 짓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 모든 걸 담아내기 위해 그림책 속에는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셔서 아시죠? 짧아서 강하다. 간결하고 강하다. 응축된 이야기가 바로 그림책이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거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경험을 하셨다면 아마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림책은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책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따뜻한 위로로 그림책을 읽어왔다면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서 사회적인 배경 지식이 쌓이고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겪어서 자신의 경험이 풍성하게 이루어질수록 그림책에서 만나보게 되는 세상은 더 다양하게 변합니다. 여러분이 그림책에서 생략된 의미를 찾으셨다면 지금 이 문구를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문맹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지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다. 무려 1928년에 나왔던 말이에요. 요즘 비주얼 리터러시 또는 비주얼 싱킹이란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학교에서도 교과가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 단원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 이미지로 생각 그물을 만드는 게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단원 마무리를 할 때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내용을 요점 정리하는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한다고? 요즘같이 정말 수많은 정보가 휩싸이고 모든 게 이미지로 소통되는 시대에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이미지로 서사를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이미지를 읽어내는 능력을 아이들이 어떻게 키울까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함께 읽어온 그림책에서도 아이들은 많은 영향을 받지만 아마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실 건데요. 아이들이 유튜브나 SNS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어른 못지않은 정보 검색을 하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내용이 궁금해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어요. 그럼 저희 반 아이도 제가 검색해서 나온 정보의 양을 똑같이 알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열려있는 세상이고 아이들이 그 많은 정보를 저희보다 더 빠르게 습득하는 시기죠. 저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아이들이 저희보다 더 능수능란하게 정보를 검색하고 그 정보를 알아가는 것에서 정말 아이들이 진짜 진실에 다가가는 정보를 알고 있을까 의문을 품게 됩니다. 가짜뉴스나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아이들이 진짜라고 알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쌓인 방대한 양에서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년만 되면 정말 많은 양의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방대하게 지식이 급속하게 빠르게 증가하는 시대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제대로 엮어서 알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기가 습득하고 찾아낸 지식과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찾은 지식들을 연결할 줄 알고 추론해서 결합해서 그걸 나만의 생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지금 그럴 시간조차 없죠. 그래서 저는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마음을 톡톡 건드리는 그림책을 많이 소개합니다.
제가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제각가 책을 읽어온 과정 또한 다르고 책을 좋아하는 흥미나 책을 읽어온 역사 그리고 독서력 또한 모두 다 다릅니다. 이렇게 제각각인 아이들에게 제가 너무 재밌어도 이렇게 줄글밥이 엄청 두꺼운 책을 권하면 한 반에 한두 명이나 그 책을 읽겠다고 손을 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과 다 같이 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그 주제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반 전체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지렛대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지렛대로 그림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제가 정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과 만날 때 꼭 읽어주는 그림책이에요. 노인경 작가님의 문학동네에서 나온 고슴도치 X입니다. 늘 고슴도치는 털이 가시가 부드러워야 돼. 늘 부드러운 비누로 씻고 절대 고슴도치는 날카롭게 가시를 세워선 안 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남에게 가시로 인해서 피해를 주면 안 돼가 법칙인 오울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고슴도치가 어느 날 도서관에서 청소를 하다가 꽁꽁꽁 쌓여있는 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열어보더니 고슴도치가 가시를 뾰족뾰족하게 세워서 그 뾰족뾰족하게 세운 가시로 다른 동물들을 돕는 이야기가 실려있어요. 나는 고슴도치가 가시가 부드러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날카로워도 된단 말이야? 너무 멋지잖아 하면서 그 책을 끌어안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고슴도치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고슴도치 X를 볼 때마다 그림책을 다시 새롭게 보는 법을 깨달은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아! 하는 장면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저는 아이들에게 책을 소개할 때 늘 작가와 출판사를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제목만 아이들한테 읽어주시는 분이 많은데요. 아이들이 진짜 독서를 평생의 친구로 두고 성인이 되면서까지도 내가 책을 읽는 정말 독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저는 작가와 출판사의 흥미를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꾸준히 작가와 출판사를 인지하며 책을 읽다 보면 나는 지난번에 그 작가님 책이 훨씬 더 마음에 들던데? 내가 대부분 좋아하는 책들은 국민서관 책이구나. 아, 웅진 주니어네? 아, 나는 채삐 책이 좋아요. 선생님, 저는 문학동네 책들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학기 말쯤 되면 아이들이 각자가 좋아하는 취향의 출판사가 생깁니다. 저는 이것 또한 아이들의 독서 교육에 되게 중요한 바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을 알게 되고 내 취향을 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또한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책이나 어떤 책을 소개할 때 늘 학생들이나 아이들에게 작가와 출판사 또한 강조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주제로 접근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그림책은 작은 미술관이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그림책을 좋아하는 성인 독자분이시라면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림책은 0세에서 100세까지 읽는 책이다. 그림책은 작은 미술관이다. 많이들 표현하는 말이죠. 그림책 속에는 정말 뛰어난 파인아트 작품도 있고요. 또 뛰어난 명화를 패러디한 책도 있고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담아 있어서 우리 집을 미술관으로 꾸밀 수 있는 가장 편리하면서도 대중적인 방법이 그림책을 소장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책 속에서 만나는 미술 이야기 아주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아이들한테 책을 소개할 때 너무 익숙한 책을 소개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지금 이 책을 보자마자 나 아는 책이야 하시는 분 계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 웅진 주니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 책을 딱 보여주는 순간 아이들은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유치원쯤 됐을 때 유치원에서 많이 읽고 오는 책이지요. 보시면 초상화 속의 인물이 돼지로 변했고 벽지 꽃무늬도 돼지로 변했고 모든 물건이 돼지로 변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자신들 위주로만 움직였던 피고씨 가족에게 피고 부인이 너희들은 모두 다 돼지야 라고 벽난로에 편지를 올려놓고 집을 나가는 장면이에요. 제가 여기에 가가 가가? 제가 아직 이 발음을 잘 못하는데 개가 개였어? 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에게 많이 설명합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벽난로 위에 올려있던 그림과 그 옆에 있던 그림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앉아있는 벤치의 휘어짐이나 또는 배경 그리고 인물 또한 똑같죠. 앤서니 브라운은 실제로 어린 시절 어머님과 함께 미술관을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앤서니 브라운 책들 중에 미술관에 가는 윌리라든지 미술관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오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테이트 갤러리 속에 들어있는 명화가 그의 작품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 그림을 미술관에서 보고 너무 반가워서 저거 돼지책에 나오는 그림이잖아 하면서 신나했던 경험이 떠올라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영국에서 초상화와 풍경화 모두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토마스 게인즈버러의 앤드류 부부의 초상화입니다. 이 앤드류 부부의 초상화를 자세히 보시면요. 배경으로 있는 곡식이라든지 수많은 양, 드넓은 용토 모두가 앤드류 부부의 자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플렉스 하는 거죠. SNS에 마치 내가 시계 자랑을 하는 것 같지 않고 커피만 올린 것 같지만 뒤에 시계와 자기의 명품 가방을 올려놓은 것처럼 앤드류 부부 역시 자신들의 초상화를 그렸지만 그 뒤에는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는 배경을 그려두었어요. 심지어 부유한 사람만 할 수 있었던 사냥개와 사냥총을 들고 있으면서 나는 취미로 사냥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그림은 영국에서 부부의 아주 부유하고 행복한 모습을 상징하는 초상화이기도 해요. 앤서니 브라운은 아주 영리하게도 부인이 집을 나가는 장면에서 행복한 부부의 상징인 이 그림 속에 누군가를 삭제해버렸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바로 앤드류 부인의 모습을 삭제했어요. 아이들에게 이 두 그림을 보여주며 차이점을 찾아보라고 하면 정말 빠르게 찾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며 왜 여기서 여자분이 사라졌을까? 그럼 책을 다음 장 넘어가기도 전에 엄마가 집을 나갔나? 여자가 사라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 속에 왜 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갔을까? 맥락을 찾아보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한 장에서 10분, 20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알고 있는 다른 지식들도 함께 나누게 되죠. 지금 두 번째로 돼지책에 나와 있는 명화 하나 더 소개해 볼게요. 이 부분은 피고 씨가 퇴근하고 와서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리모컨을 돌리며 부인에게 밥 차려줘 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는 지금 피고 씨가 엉망이 된 집안에서 변해진 돼지로 변한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혹시 여기서 달라진 점 찾아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초상화 속 인물이 바로 돼지로 변했죠. 이 초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바로 유명한 프란스 할스라는 사람이 그린 웃고 있는 기사, 레핑 카발리에. 카발리에가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입니다. 이 그림은요, 대부분 그 당시의 초상화는 엄숙하고 진지하고 근엄하게 찍어야 했는데 몇 안 되는 화면 밖에 인물에게 웃음을 짓고 있는 초상화예요. 왜 웃음을 짓고 있느냐 하고 찾아봤더니 이 그림은 저희가 어떤 낯선 사람과 이성과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주선자에게 그 사람 사진 좀 보내줘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의 약혼녀에게 보내는 자신의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혼녀에게 보내는 사랑의 신호로 여기 소매에 꿀벌과 횃불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뜻하는 자수가 새겨진 옷을 입고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슬그머니 웃음을 짓고 있는 남자의 초상화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재밌는 게 이 남자가 20대라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왜 이 그림이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에 들어갔을까요?
아이들과 함께 읽을 때 오, 이 그림이 있구나 해서 멈춰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학년 아이들과 읽을 때는 우와 이 책에 이런 그림이 있네 하면서 같이 찾아보는 놀이만으로도 아이들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처럼 책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고학년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맥락을 따져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왜 작가가 이 책에 이 그림을 넣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 전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거야 또는 내가 다 할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피국 부인 역시 한때는 정말 사랑을 절절하게 외쳤던 남편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표현했던 래핑 카발리에의 그림이 걸려있다가 나중에 그 그림이 돼지로 변하는 거는 저는 앤서니 브라운이 성인 독자에게 남겨주는 재미난 수수께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더 이상은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왜 저 사랑스러웠던 남자가 돼지로 변했는지 한번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재미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해요. 저희 반 아이들은 되게 충격 먹었어요. 충격 받아서 막 그날 일기에 나는 돼지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가정에서 열심히 일을 도울 거야. 이런 이야기를 쓰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책은요, 이제 보세주르 레지던스라는 이번에 챗빛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는 이 질 바슐레 작가도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되게 재미나게 명화를 작품마다 숨겨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 바슐레의 보세주르 레지던스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언제나 사랑을 받았던 유니콘 캐릭터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캐릭터로 인해서 인기를 잃게 되고 인기를 잃은 캐릭터들이 모이는 보세주르 레지던스라는 호텔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시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기까지 잠시 기다리며 행복하게 쉬고 있는 곳이라고 홍보를 해요. 그래서 이 유니콘 친구도 거기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또 새로운 만남을 가지면서 오, 나의 인기는 언젠간 돌아올 거야 하면서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고 지냅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면 응접실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많은 캐릭터들이 모여서 응접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의 전면에 드러나는 대표적인 명화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으로 통해 확인하실 텐데요. 이 세 가지의 그림은 모두 다 한 명의 화가의 그림입니다. 마라의 죽음, 사비나 여인들의 중재, 그리고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며 아이들이 마라는 누구예요? 사비나 여인은 누구예요? 나폴레옹은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이들한테 짧게 세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것 역시 또 역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만 풀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림책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봐온 친구들은 이 장면에서 명화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다른 힌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그림책, 이 장면 속에 보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 너머로 으스스한 어두운 파란색이 깔려 있어요. 이 파란색을 보시면 뒤에 뭔가를 잡아가는 낚아채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싣고 가는 모습 또한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즐겁게 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우리를 훔쳐보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누굴까? 아이들은 무언가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날 걸 알게 되어서 그 다음 장부터 주사를 몰래 넣거나 누군가가 잡혀가는 먼 원근 배경 뒤에 존재하는 이야기들을 찾아내어서 다음 이야기의 힌트를 미로를 찾는 것처럼 이야기를 엮어가죠. 저는 이렇게 명화가 나오는 그림책을 아이들과 읽을 때는 책을 읽기 전이나 읽은 후 그 명화의 원래 모습을 같이 보기도 하고요. 이 명화가 어떤 맥락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 나오는 마라의 죽음부터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마라의 죽음은 프랑스 혁명 때 자코뱅파였던 마라가 다른 파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을 때
절친한 친구였던 자크루이 다비드라는 화가가 자기 친우의 죽음을 되게 극적이고 영웅적으로 그린 그림을 패러디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비나 여인의 중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에 납치되었던 사비나 여인들을 되찾기 위해 사비나의 가족들, 남자 가족들이 로마의 군인들과 싸우고 있는 장면인데 이미 사비나 여인들은 로마인과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었고 아기가 있어요. 그러자 자신의 남편과 자기네 아빠와 남동생 가족이 싸우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전쟁 한가운데서 중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맨 끝에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 역시 영웅의 아주 멋진 모습을 부각해서 그린 그림이죠.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뭘까? 혁명을 이끌던 영웅? 그리고 전쟁을 이끌었던 영웅? 그리고 전쟁을 중간에서 막았던 사람들? 그러면 책의 이야기를 맥락을 파악한 친구들은 영웅이 나올 것 같아요. 저 이 중에 유니콘이 영웅이고 또 다른 친구가 나오지 않을까요? 뭔가 되게 사이가 좋아지고 이제 전쟁은 끝났다. 인기를 잃은 캐릭터와 이제 인기가 한창 올라가고 있는 캐릭터들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그런 뜻 아닐까요? 라고 아이들의 의견을 말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어떤 것이든 아이들이 말하는 건 저는 자신만의 생각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책을 읽든 그 책을 자신의 상황과 맥락에 맞춰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림책의 또 다른 매력이니까요. 저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의 의도로 다시 한번 왜 이 명화가 들어갔을까 생각을 했어요. 마라의 죽음, 사비나 여인들의 존재, 그리고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 모두 이게 전쟁을 종식시키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방법으로 어떤 혁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혁명은 성공하지 못했죠. 모두 다 실패한 모습들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보세주로 레지던스에는 누군가의 혁명, 누군가의 새로운 실험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결국 망하리라, 실패할 거다 라는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라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아이들은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저 사람은 왜 실패했어요? 나폴레옹은 어쩌다 실패했어요? 그러면 또 아이들이 세계사를 잘 알고 있는 아이가 야 그거는 말이야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루어져요. 저는 이거를 집에서 나는 세계사 잘 모르는데 명화 잘 모르는데 하면서 두려워하시지 않길 바래요.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정말 많은 검색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이게 궁금해지며 아이와 함께 찾아가는 과정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독서 교육입니다.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찾아봐도 되는구나. 엄마도 모르는 게 있는데 나도 같이 배웠더니 엄마랑 내가 새로운 지식이 하나 더 늘었어. 하면서 앎을 깨어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 또한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저는 아이들에게 원작과 책 속의 장면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할 때는요, 특히나 영문명과 이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몇 년도에 있는지도 꼭 같이 알려줍니다. 의외로 아이들은 이런 그림을 보면 저거 어느 나라에 있어요? 어느 미술관에 있어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미술관 이름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영국엔 그런 미술관이 있다 그랬지? 프랑스에는 그런 미술관이 있다고 했어? 라고 알아가는 것도 바로 자기 생활에서 쌓아가는 앎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원화를 보면서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교과서 속에 있는 명화들을 가지고 이거를 어느 그림책에 넣으면 좋을까? 이 그림의 장면은 어느 책에 어울릴까? 라는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정말 상상치도 못한 장면들을 아이들이 찾아내기도 한데요. 여러분도 길을 가시다 보면 요즘은 명화를 이렇게 공사판 가림막으로 쓰던가 아니면 홍보지로 많이 쓰는 명화들이 많아요. 그런 명화들을 보면서 저거 어느 책 장면이랑 비슷하다라고 평상시 생활에서도 이야기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미술에 관련된 거를 한번 살짝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림책 속에서 만나는 작은 세상이란 주제로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역사를 되게 어렸을 때 달달달달 연도를 외워서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고 며칠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성인이 되어서 어떤 맥락을 통해서 역사 공부를 다시 해보니 역사가 정말 재밌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는 이 재밌는 걸 달달 외웠을까? 라는 아쉬움과 함께 제가 만나는 아이들한테는 내가 역사에 그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구나. 내가 이 사건 속에 그냥 사건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살았구나. 그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겪었구나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동화와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들 마음을 톡 하고 건드는 그림책 산딸기 크림봉봉을 소개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게 초판이고 요즘은 리커버돼서 표지가 달라졌는데 이 산딸기 크림 봉봉의 장면입니다. 200년 전 미국 찰스턴이란 도시 변두리로 거슬러 가요. 엄마와 딸이 농장에서 산딸기를 따고 있어요 라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 책 읽으신 분은 오, 기억이 날 듯 말 듯 한데 이 장면에서 무슨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지? 하고 호기심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 게 170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300년 동안 산딸기 크림봉봉이라는 디저트를 사람들이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만들기 위해서 요리 도구가 30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재료를 어떻게 공수해였고 요리 방법이 달라지고 그 요리를 만들던 성별과 인종이 어떻게 인권이 변화했는지 그림책 한 권으로 세계사와 요리법과 그리고 역사까지 다루고 있는 종합선물 세트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는 실제로 이 그림책에 나오는 레시피대로 산딸기 크림봉봉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읽어줄 때는 이 그림책을 펼쳤을 때 나오는 면지 이 면지를 보여주면서 실제로 작가님들이 산딸기, 원소로는 블랙베리라고 하거든요. 블랙베리를 으깨서 칠한 면지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3학년을 가르쳤을 때 한 아이가 쉬는 시간에 나와서 저 책에 딱 코를 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이거 선생님이 문질러서 칠했댔잖아요. 그럼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책에다가 코를 박고 있는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아이한테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진짜 책을 읽을 때마다 이런 에피소드를 하나씩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 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저는 가장 즐거움입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말했던 장면이에요. 그 집을 배경으로 흑인 모녀 둘이 산딸기를 따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옷차림도 좀 기워져 있고 옷차림은 비록 이렇게 남루하지만 그 둘의 표정은 무척이나 밝고 행복해 보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 시대에는 그래 맞아. 흑인 노예가 있었지. 흑인 노예들이 집안일을 할 때였고 그러면 저 뒤에 배경은 과연 어떤 곳일까라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나도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저랑 비슷한 연배의 분이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영화 아실 거예요. 그 영화 보면 여자 주인공이 대저택에서 살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니 이 그림책 속의 장면이 그 영화 속 대저택과 비슷한 거예요. 여기 보면 루이지애나의 오크엘리라는 곳에 있는 플랜테이션. 플랜테이션이 대농장이란 뜻입니다. 이 대농장 주인이 살던 저택과 그림책 속 장면이 정말 매우 흡사하죠. 여기는 찰스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찰스턴에도 이런 플랜테이션이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나무로 우거지고 그 나무 끝에 이렇게 대저택이 있는 거를 찾게 되었어요. 아, 그냥 작가가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장면까지, 배경까지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만든 그림책이구나 하면서 아이들에게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목화나 담배 농장을 이끌기 위해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는데 그때 주인들이 살고 있던 집들은 이런 집이었다고 해. 그리고 흑인 노예들이 살고 있던 집은 이런 집이었다고 해. 라면서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제 산딸기 크림 봉봉을 만들어서 주인 식구들이 먹기 위해 서빙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산딸기 크림 봉봉을 모녀는 벽장에 숨어서 이렇게 핥아먹어요. 벽장에 숨어서 왜 먹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고요.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그림책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는 재미에 빠진 아이들은 꼭 이 장면을 찾아냅니다. 선생님, 저기 빨간 줄 들고 흔들고 있는 남자아이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지금 식탁 천장 위로 어떠한 기다란 물체가 있고 흑인 소년노예가 빨간 줄을 들고 그걸 흔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이게 뭘까? 하고 아이들과 함께 찾아봤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저렇게 선풍기 같은 역할을 했던 펑카펜이라고 합니다. 저 펑카펜은 촛불은 꺼뜨리지 않지만 은은한, 저희가 요즘 말하는 선풍기의 미풍 정도 되는 강도의 바람은 일으켜야 됐기 때문에 두껍고 무거운 나무로 만들었고, 그것도 성인보다는 어린 소년이 많이 부채질을 했다고 해요. 그땐 전기도 없을 때였기 때문에 초는 꺼지지 않아야 했고 바람은 불어야 했으니 아주 약한 힘으로 부채질을 계속 14시간 내내 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구글링을 통해서 찾아내기도 하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이런 역사 속에서 그림으로 남아있는 장면이 있으며 이 그림 역시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위에 달려있던 펑카펜의 종류가 꼭 나무가 아니라 이런 천도 있었고 독서를 방해하지 않게 그 끈이 멀리 뒤로 나가 있어서 문 밖에 누워서 저렇게 부채질을 했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궁금해요. 오, 왜 흑인들은 이렇게 계속 부채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흑인 노예에 대한 세계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흑인 노예에 관련된 다른 그림책 또는 영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마블 시리즈 중에서도 블랙팬서를 가지고 많이 소개를 합니다. 블랙팬서 속에 나타나는 흑인 노예 운동의 두 가지 양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아이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블랙페이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개그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흑인 분장을 하기 위해서 얼굴을 까맣게 칠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유난히 화제가 됐을 때가 있었어요. 블랙페이싱이라고 해서 이거의 원래 기원은 흑인 노예들을 이렇게 희화화시키기 위한 어떤 개그 프로에서 백인들이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 어리석은 흑인들을 놀리는 분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흑인 입장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 인종차별인 거죠. 그런데 꼭 굳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렇게 산타클로스 행사를 할 때 산타클로스의 시종이 검은 피트라고 해서 흑인이라 해서 블랙페이싱을 합니다. 많은 곳에서 이건 인종차별이다,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하고 받아들여서 이게 없어진 나라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의 몇백 년 된 전통이다,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 2015년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제 아무리 뿌리 깊은 문화 전통의 바탕을 두고 있더라도 그것이 차별과 편견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저는 아이들한테 이 메시지를 정하는데요. 어떤 게 정말 옳고 그른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책을 읽으면서 그림책 속 장면을 보면서 이게 90년대에 나왔을 때는 그게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지금 우리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이런 거는 성차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이때 당시는 이게 인종차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의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었어 하면서 꼭 오래됐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것 또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늘 말하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과정은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그걸 바꾸고 지켜가는 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옳지 않은 거야 라는 생각이 늘어난다면 너희가 살게 될 미래는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평화롭지 않을까 하면서 그림책 한 권으로 아이들에게 세계 시민 교육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냥 읽고 요리만 하는 책이었나 싶었는데 이렇게 또 역사까지 찾아볼 수 있죠. 저는 이 책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찾아낸다 보면 요즘은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5학년 담임인데요. 5학년 실과에는 동물 기르기 단원이 나와요. 아마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5학년이 되면 동물 기르기 단원을 배울 텐데요. 그때쯤 되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만 강아지가 없어. 나만 고양이가 없어. 쟤는 거북이도 키우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키워.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아이가 집에 개미를 들고 갔대요. 엄마, 난 개미라도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혼이 났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그 동물 기르기 단원을 배우고 나면 후유증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부모님께 조릅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말하죠. 그렇게 조르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서 이게 교과서에 들어간 거야, 얘들아. 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교과서 속에 등장하는 사랑스러운 동물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어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동물 기르기 단원을 배우면서 이제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올해 1학기에 5학년 아이들과 수업을 했을 때 저희 반의 절반 이상이 눈물바다가 됐던 그림책입니다. 이미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은 동물을 키우는데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물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기르는 방식에 따라서 동물이 나뉜다 이런 걸 배워요. 이제 거기에서 나가서 저는 동물 실험이라든지 그리고 동물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영상을 같이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줄 때 꼭 지키는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 제가 무조건 미리 처음부터 끝까지 봅니다. 우리가 검색하는 정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미리 파악을 해야 돼요. 개인이 올리는 영상을 아이들이 보면서 자칫 잘못된 정보를 진짜라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개인이 올린 영상에서도 높은 퀄리티도 있지만 EBS라든지 국영방송에서 나오는 영상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영상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본 다음에 좋은 영상이나 판단이 될 때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집에서 아이들에게 유튜브를 골라주실 때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냥 저 유튜버가 괜찮으니까 라는 신뢰로 하시기보다는 아이들이 어떤 정보를 접할 때 부모님께서 가끔씩 내 아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게 정말 옳은 이야기인지 한번은 같이 봐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학년쯤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네가 알아서 봐 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튜브에서 정말 옳지 않거나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는 영상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는 얘기에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서 아니야, 그건 진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꼭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영상을 볼 때 강아지 공장 영상도 같이 봅니다. 아직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좀 잔인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고학년 아이들한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아이들이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했을 때 길에 있는 애견샵이나 마트에 있는 이렇게 지절된 강아지가 어떤 과정으로 저기에 와 있는지 한번 그 세상의 이면을 보는데 소개하는 책입니다. 바로 반달 출판사에서 나온 허정윤 글, 고정순 그림의 63일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보시면 지금 컨테이너 벨트 위에서 강아지들이 쭉쭉쭉쭉 지나가고 바구니에 툭 떨어지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인물이 마치 강아지가 소중한 상품인 것처럼 씩 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그림책은 강아지 공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책인데요. 색깔 또한 되게 어둡고 한 면씩 그림과 글이 있어서 충분한 호흡으로 독자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이 책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글과 그림이 서로 앙살분을 이뤄서 되게 호흡을 길게 뽑아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좀 지나치게 천천히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자신만의 이때까지 생각을 정리하면서 와 하고 놀라기도 하고 되게 슬퍼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강아지 공장에서 이렇게 계속 63일 만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임신을 하고 있는 강아지들이 있겠죠. 이렇게 철창에서 한 번도 밖을 나서지 못하고
계속 약을 주사를 맞아가면서 계속 임신을 하면서 결국은 버림을 받는 강아지들의 모습까지 이 63일이라는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정말 생명답게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유행에 따라 떠나가는 상품으로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회를 비판하고 어떤 현실에 대해서 쓴소리를 이야기하는 건 쉬운 방법입니다. 아이들한테도 이런 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거 역시 저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그렇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냈다면 실제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강아지 공장을 방문해서 동물을 구출하고 있는 단체, 그리고 입양을 하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캠페인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잘못된 사회를 만들었지만 그걸 또한 고치기 위한 노력 또한 하고 있다고 아이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아이들이 아,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런 잘못이 있지만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반에서 정말 사랑받았던 그림책 검은 강아지예요. 제가 수업하다가 검은 강아지 한 번 더 읽어줄까? 그러면 몇몇 여자애들은 벌써부터 눈이 그렁그렁해서 아 선생님 제발요 검은 강아지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은 박정석 작가님이 쓰신 되게 특이한 그림책인데요. 왜 특이하냐고 얘기를 하냐면 잠깐 한번 보실게요. 처음에 보면 달려가는 자동차 뒤로 강아지 한 마리가 버려집니다. 그때는 하얀 강아지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자기가 버려진 곳에서 계속 눈을 맞아가면서 주인을 기다려요. 그러다 보니 목욕도 못하고 막 더러워져서 하얀 강아지가 검은 강아지가 됩니다. 어느 날 하염없이 똑같이 그 자리에 서서 자기를 버리고 간 주인을 기다리는데요. 자기랑 똑같이 생긴 강아지 한 마리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와 함께 놀기도 하고 야 주인이 너 정말 찾으러 올 것 같아? 응, 난 그렇게 믿어. 아니야, 주인은 너를 찾지 않을 거야. 서로 정말일까? 불안한데?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실컷 신나게 놀고 똑같이 누워서 헥헥거립니다. 그럼 이게 똑같이 누워있고 똑같이 행동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불안함을 느낍니다. 선생님, 지나치게 똑같은데요? 쟤네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아요. 쟤네 설마 아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이 되며 하얗게 쌓인 눈 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검은 강아지가 등장하면서 그 다음 장은 강아지 시체가 치워지지만 어느 때와 변함없이 똑같이 흘러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소름 끼쳐요. 아, 저 하얀 강아지가 거울에 비쳤던 검은 강아지구나. 검은 강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곁에 있지 않아줬구나. 주인은 끝내 검은 강아지를 찾으러 오지 않았구나. 하고 아이들이 감상에 빠졌을 때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틀어줍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박정석 작가님께서 자기랑 친한 다른 음악가 분들과 함께 이 검은 강아지 내용을 뮤직비디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이 음악을 틀어주며 검은 강아지가 주인을 찾아 기다리는 장면들, 그 꿈속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아이들이 울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하고 오 정말 왜 사람들은 저렇게 강아지를 버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가끔씩 흥분한 남자들은 욕설을 하기도 해요. 진짜 못된 사람들 하면서 욕설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다 하고 아이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다시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또 버려지는 강아지들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아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가는 또 다른 모습이 있고 내가 또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아가요. 이 그림책은 맨 뒤에 보시면 저렇게 CD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나서 그 여운을 오랫동안 음악을 틀어놓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림책 또한 독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시면서 전부 다 씻고 뜯고 맛보면서 한번 그림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을 성인 독자들한테도 읽어줬을 때 특히나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이 책을 정말 못 읽으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는 그림책이 글이 없다고 해서 정말 어린아이가 읽는 책이 아니라 내가 쌓아오고 알고 있는 만큼 내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되게 매력적인 책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마치 이 그림책 안에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별로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진짜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비밀의 정원의 열쇠를 한번 놓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림책을 통해서 또 동화를 연결짓기도 해요. 아까 아이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그래 너희 그럼 이런 동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더 읽어볼래? 해서 한 번도 줄글 책을 읽지 않았던 아이에게 새로운 문을 여는 지렛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실에서 아이들이랑 1년으로 따지면 50권이 넘는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읽을 때 아이들에게 설득하고 정말 약장수처럼 재미난 부분에서 동화 소개를 끊어버리고 막 홍보문을 만들고 북 트레일러를 보여주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아이들에게 관련이나 어떤 주제에 관한 그림책을 읽어주고 나서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게 한번 생각하기 위해 동화책을 추천하며 아이들은 그와 관련된 동화책을 너무 쉽게 읽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자기의 생각을 저에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동물권에 관련된 지금 동화를 네 권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황제 선택은 저학년, 그리고 도야의 초록리본은 중학년, 네모돼지나 긴긴만 같은 경우는 고학년을 읽기에 좋은 동화라서 한번 아이와 함께 동물권이나 동물에 대한 그림책을 읽고 나서 동화까지 한번 이어가시길 추천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아이들이 자기가 책을 읽어가는 거에 있어서 쉽게 더 흐름을 타기도 하고요. 자기의 생각을 훨씬 더 분명하게 말하고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구나 하면서 자기 생활에 있어서도 새로운 주제를 찾아내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사랑하는 그림책, 가끔씩 아이들이 선생님은 사랑하는 그림책이 우주의 별보다 많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차마 반박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전학가는 아이가 있을 때 꼭 전학생에게 사주는 선물로 하는 그림책입니다. 파닥파닥 해바라기라고 보람 작가님이 처음으로 낸 길벗 어린이에서 나온 책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도 계속 여러분한테 작가 이름, 출판사 이야기하고 있죠. 아이들한테도 책을 읽어주실 때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파닥파닥 해바라기는 읽으면서 정말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책이기도 한데요. 표지에 있는 이 자그마한 해바라기가 너무 키 큰 해바라기들 속에서 빛도 못 보고 물도 못 먹으면서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자기를 찾아온 벌과 나비가 야, 너 날개 있잖아. 날아봐. 라고 말합니다. 에? 이거 날개 아니라 꽃잎이야. 아니야, 그건 날개야. 너 날 수 있을 걸 한번 파닥파닥 거려봐. 라고 하니까 해바라기가 그래? 그러면서 파닥파닥 거려요. 그랬더니 실제로 정말 날개 된 거예요. 하늘을 날게 되자 그때 동안 못 받았던 햇빛과 빗물을 실컷 먹고 신나게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그만 툭 하고 떨어지는데요. 세상에나 그 날았던 모든 과정이 꿈인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까지 읽고 나서 파리 여는 결말보다 네가 더 나빠. 어떻게 이게 꿈일 수 있어? 하면서 화를 냈는데요. 이게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서 정말 찡하고 배로 감동이 커졌습니다. 이 해바라기가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 꿈을 다시 이루고자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파닥파닥 파닥파닥 계속 날갯짓을 해요. 그러자 이 날갯짓을 들었던 다른 키 큰 해바라기가 여기에도 해바라기가 있었네? 하면서 야 우리가 너를 위해서 비켜줄게 하면서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게 바로 이 표지의 장면이죠. 그러자 이 표지 속에 있었던 다른 키 큰 해바라기 덕에 이 해바라기는 쑥쑥 자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자기처럼 아주 작은 싹을 찾아내면서 마지막에 여기에도 해바라기가 있었네 하면서 끝이 납니다. 전 정말 공동체와 연대 그리고 배려에 대한 사랑스러운 책으로 아이들한테 소개를 하는데요. 그림책을 읽는 과정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지금 제가 소개한 그림책 말고도 수많은 그림책이 여러분의 책장과 도서관에서 파닥파닥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닥파닥 날개짓을 듣고 나서
여기에도 있었네 하고 찾아내는 거 독자의 특권이자 즐거움이라 생각을 해요. 특히 초등학생이 되면 아이들이 정말 많은 숨은 의미를 찾는 거에 폭발적인 양이 늘어날 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이가 정말 싫어하는 막 두꺼운 책을 들으면서 아이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 그림책을 잘 읽어오던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습 만화로 빠져버릴 때예요. 학습 만화로 빠지지 않고 꾸준히 아이와 함께 그림책으로 대화를 하시면서 그 이 그림책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열쇠들을 찾아 이걸 또 다른 독서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그림책에 대한 넓고 깊은 시선을 가지며 아이와 함께 대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책장에서 파닥파닥 날개짓하는 그림책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